번 항해를 떠난 군 항공모함은 보통 몇 날 며칠에서 수개월간 바다에서 작전을 펼치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. 소련 해군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 수백 명을 태운 항공모함 또는 군함은 본기지로 돌아가기까지 땅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 때문에 소련 해군들은 배 안에서 뭔가 여가 시간을 보낼 거리들을 찾게 되는데 해상 위성 TV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 이 해군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? 참고로 북극과 맞닿은 소련은 1년 내내 워낙 해가 짧아서 햇빛이 조금이라도 쬐면 다음은 소련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 1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역시 배 안과 지상을 가리지 않는 당구 게임 7. 그날 저녁 식사를 걸고 한판 승부 보는 포커 카드 게임 8. 요리 대회 이벤트 9. 군함 노래 자랑 10. 갑판 위 줄다리기 시합 11. 아슬아슬한 족구 시합 12. 태닝과 함께 몸을 가꾸는 헬스 13. 부족한 비타민 D를 충전시켜줄 갑판 선태닝.